안녕하세요, 백종원입니다. 감자 볶음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의외로 감자 볶음 잘 못하시는 분들 이 따뜻할 때 먹으면 난 지금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술이 필요한데. 오늘은 감자 볶음을 해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감자 볶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우리 애들 보면 감자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감자 볶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사실 감자 그냥 넣고 볶으면 돼요. 햄들 많이 선물 받죠? 안 받는다고요? 주변에 많으니까 어떤 햄을 쓰셔도 되고 예, 이왕이면 백햄 쓰시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일단은 감자는 두 개 정도 준비했고 파 약간 준비하고 양파도 감자의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조금만 있으면 돼요. 양파가 있는 게 훨씬 맛있고 당근은 실하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색감 때문에 여기 있으면 조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당근 있으시면 쓰시고 뭐 마늘을 넣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마늘을 안 넣어도 돼요. 소금은 그냥 일반 이건 꽃소금인데 맛소금 있으면 맛소금 쓰셔도 되고 간장은 간장 쓰시는 것보다 해보면 간장보다는 소금이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식용유하고 감자를 이렇게 이제 채칼이 집에 있는 채칼이 있으면 채칼을 쓰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채칼 써보면 이게 어디 거지 모르겠는데 요 채칼이 제일 무난해요. 제일 싸고 잃어버려도 괜찮고 채칼은 비싼 거 살 게 없더라고요. 아니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길게 쓰잖아요. 길게 쓰는 게 조금 해놨을 때 완성도는 좋아 보여요. 모양을 이쁘게 하려면 사실 한번 살짝 데쳐갖고 볶으시는 게 훨씬 모양 내기가 좋아요. 안 그러면 그냥 볶아버리면 감자가 익어야 되니까 익다가 그게 딱 넘어가버리면 으깨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져서 오늘은 살짝 데쳐갖고 하는 거. 근데 만약에 데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에다가 담궈서 전분을 좀 빼주는 게 근데 전 데칠 거예요. 괜히 한 거지. 물 끓는 사이에 당근도 좀 썰어야겠다. 당근도 약간 길게 그 다음에 양파도 양파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 끓는 물에 넣으시고 그냥 시간으로는 애국가 1절 정도만 부르면 될 것 같아요. 동해물과 해갖고 애국가 1절만 정도 부르시면 네가 불러. 네. 자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면 1절 했어요. 체에다가 생각보다 금방 하죠. 너무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. 자 여기서 제일 주인공은 사실 감자인데 그 다음 주인공이 햄이거든요.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. 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용도 아닙니다. 이거 네? 파손될까봐 파손되면 상하니까 파손되지 말라고 보호하는 뚜껑이에요. 햄은 감자 길이보다 좋아요. 감자 이렇게 길죠? 그럼 이렇게 길은 것보다 감자보다 햄은 좀 짧게. 이유는 그래야 확률적으로 입에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. 속았죠? 자, 햄을 준비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통은 감자랑 햄이랑 같이 볶거든요. 그러시지 마시고 식용유를 먼저 좀 두르시고 하나, 둘, 셋 정도 더 넣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햄을 먼저 지금 파를 안 썰었는데 파를 안 넣어도 돼요.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. 길게 이게 햄을 이렇게 미리 볶아준다는 느낌보다는 햄을 한번 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한번 구워주면은 햄이 좀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볶을 때 잘 으깨지지 않고 햄 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름이 있어요. 그게 되게 맛있는 기름이거든요. 그냥 그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. 햄이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불 조절해주면서 밥 땡기잖아요 지금 바로 햄 냄새 때문에. 그럼 감자 볶음 못하고 채 썰어놓은 햄이랑 밥을 먹게 되는 거죠. 그것도 괜찮아요. 자 여기에다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양파. 양파도 기름에 먼저 볶아지면 향이 되게 좋죠. 자 이제 불 세게 하고 감자 그 다음에 당근 소금 헛고집 햄 자체에서 간이 좀 있어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넣어야 돼요. 감자가 생각보다 많이 싱거워서 요 정도 헛고집 헛고집에도 사실은 여러 꼬집이 있지요. 꼴보기 싫을 꼬집 그냥 살짝 꼬집는 거 하고 꼴보기 싫어서 그때 꼬집는 거 이렇게 겪고 싶은데 많이 꼬집어야 돼 이거.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요런 식으로 하시고 좀 기름진 거 좋아하시면 여기서 식용유 좀 더 넣으시면 되고
그리고 감자하고 진짜 제일 잘 맞는 게 후춧가루잖아요. 살살살살. 근데 감자볶음에 후춧가루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정말 많이 차이 나죠. 다 됐어요. 자, 다 됐다고 생각이 들 때 마지막에 파. 자, 완성. 그럴싸하죠? 어우, 냄새 죽인다. 이렇게 해서 드셔보면 이게 진짜로 감자볶음이 우리가 매일 식어서 먹어봐서 그렇지 이 따뜻할 때 먹으면 밥도둑이 아니라 술도둑이 되는데? 난 지금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술이 필요한데. 애들 있으신 분들은 당근 빼고, 우리 애들 당근 안 좋아하더라고. 팥 빼고 하시면 돼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자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.